사건의 순서에 의하면 원래 두 타선 사고편이 업로드되어 있으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5일에 내가 사는 고장의 6.25 관련 영상을 준비해봤다. 이른바 특집이다. 정훈 장교로서의 DNA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나 보다. 잘했다. 오늘의 작전은 이러하다. 먼저 진천 도당공원에서 충원탑에 올라 참배한 뒤 작고개를 거쳐 산림욕장역 6.25 격전지비를 지나 봉화산 등반을 할 예정이다. 정상에는 산불감시초소와 6.25 당시 총탄에 상처 입은 상이목이 있다. 이곳 산자락에는 삼국시대 신라의 도당산성 유적이 남아있어 부근을 정비하며 도당공원이라 이름 지은 것 같다. 공원에는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월남전 참전기념비, 6.25 전쟁 참전기념비, 무공소운자 전공비, 충원탑이 위치해 있다. 이제 계단을 올라가서 6.25 당시 희생당한 전몰 군경들에 대한 참배를... 실패다. 괜찮다. 발로 밟을 수 없다면 날아서 가면 된다. 가라 꼬맹이니 너로 정했다. 높이 올라간 김에 다음 장소를 미리 정찰해보자. 작곡에 지금은 잘 정비된 도로가 있다지만 나 어릴 때만 하더라도 눈이 많이 오는 날이면 길이 끊기곤 했다. 청주에서 진천을 출퇴근하는 선생님들이 오전 수업에 못 들어오던 기억이 난다. 최근까지도 이러할진데 과거 도로가 없던 시절에는 얼마나 험준했을까. 해진 군화, 길고 무거운 M1 소총, 어두운 불빛, 매서운 추위, 부족한 보급. 선배 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한다.
솔의 눈, 소나무의 피땀 눈물. 정상은 상이목을 제외하는 나무가 없어 사방이 트여있고 바람이 강했다. 마치 헬기장처럼 서늘한 기온과 꾸리꾸리한 날씨가 좋았다. 정상에는 군데군데 땅이 패여있고 펜스가 쳐져있다. 올라올 때 유해발굴 표지판을 봤는데 관련이 있는 것일까? 봉화산, 해발 413.4m. 과거에는 소나무가 많아 솔산 또는 소울산이라고 불리다가 조선 영조 때 봉수대가 설치되며 봉화산이 되었다. 서울까지 4시간이냐 횃불로 통신이 되었다고 한다. 150여 년 동안 정상을 지키고 있는 느티나무는 6.25 전쟁 당시 총탄에 의해 상처입었다고 한다. 나무의 생명력은 놀라워서 상처는 아물었지만 그래도 그날의 흔적은 남아있다. 우리도 살면서 몸과 마음을 다치고 상처는 아물지만 흉터는 남는다. 정차를 마치고 내려가는 길에 다른 유튜버를 만났다. 어깨에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었는데 사실 프레데터 플라즈마 건인 줄 알고 무서웠다. 잠시 대화를 나눠보니 지구인이었고 동네 식당 사장님이었다. 심지어 가본 식당이었다. 식당 이름은 버섯돌이 식당. 채널명은 버섯돌이 TV. 나도 메이플 스토리를 하며 수많은 버섯들을 학살했지만 이분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었다. 하산은 대응사 방향으로 했다. 길이 더 편했다. 산불조심 현수막 옆에는 정체불명의 잿더미가 있었다. 등잔 및 잘했다.